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알겠다. 아, 궁금해요. 저도 알겠네요. 그죠? 아니 그래서 뭐 네. 뭐 먼저 네. 아 그때 저 네. 호랑나비 때 인기가 네. 좀 많아가지고 최고였죠. 그 동거 생활을 한 며칠 했는데 며칠이요? 한 며칠 했는데 며칠이요? 일주일도 안 되는데 기자한테 걸려가지고 아이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 아, 기자가 고마운 분이네요, 네. 사실. 급하게 준비한 네. 결혼식 표정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그렇게 급하게 준비한 아주 밝진 않아요. 뭔가 새 출발인데 근데 신부 표정도 화났어요. 이 남자한테 끌려가지고 약간 화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특이한 게 야외 수영장에서 하셨나요? 그때 이제 야외 수영장 물 다 빼고 예. 동네 잔치했거든요. 아, 최초였죠. 아, 왜냐면 인기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 돼. 사람이 그렇지. 많이 오니까 네. 웨딩홀은 작잖아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미스코리아 출신으로서 또 굉장히 네. 또 미인이시잖아요. 와, 대단한 미인. 제가 또 궁금하실 분들에서 사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준호 하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웬일이니. 자, 왜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또 있어요? 하나, 둘, 셋. 와. 당시죠, 당시. 와. 와. 어떻게 구했어요, 이 사진? 나도 모르는 사진인데. 와. 근데 어떻게 이런 미인한테 어떻게 들이대셨어요? 아, 그, 뭘 들이대요? 그 처음 그 CF 찍으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 뒷바라지 해달라고. 아 뭐야? 아니 모델과 모델 사이를 만났는데 아유. 뒷바라지 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호랑나비 떠가지고 네. CF 이렇게 네. 촬영을 하는데 네. 감독님이 한 10사람 정도 무대 사진을 줬어요. 네. 호랑나비 춤을 추는데 고르라고? 옆에서 출 사람을 거기서 골라 나비들. 그러니까 얼굴만 봤겠네요. 그러면 이제 모델로서 기준이 네. 뭐였어요? 기준이 뭐였어요? 아니, 얼굴이 기준이 이제 우리 어머니 스타일을 찾았고. 아니 CF 찍는 게 어머니 스타일을 찾아요. 아니 그 제품에 어울리는 사람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건 내 말이. 그래서 촬영할 때는. 네, 근데 그 이제 한 줄을 네. 찍었는데 그 내가 계속. 끝나고 나무라 그랬거든요. 아. 뭘 나무? 선생님이에요. 뭘 나무라 그랬나 봐. 저 맛있는 밥 사주겠다. 그렇지, 그렇지. 아. 예, 그래서. 그래서 그날 이제 밥 먹고 또 한 잔 먹고. 예. 일사천리. 그럼 바로 동거로 들어가. 아니 설마 여보세요. CF 찍고 바로 동거로. 아니 왜냐면 동거 왜냐면 그 몇 년 있다 동거한 건 아니잖아요. 바로 동거는 맞는데. 맞죠. 제가 뒷조사 안 했어요. 그날부로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날은 아니죠. 예, 이제. 예. 예. 그 예. 김은국 씨가 네. 경처가라는 그런 곡을 또 만드셨더라고요. 아내 앞에서. 공처가도 아니고 경처가. 제목이 벌벌벌이에요. 5월 달에만 그 나오는 노래예요. 딸랑딸랑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어젯밤에 내가 너무 늦었죠. 아, 가사 한번 적어봐요. 예, 예. 야, 이거 너무 듣고 싶다. 벌벌벌. 예. 아, 이제 야, 한번 해볼까요? 예. 딸랑딸랑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어젯밤에 내가 너무 늦었죠 아 비틀비틀 그랬지에 돌아왔더니 맘비마마 내게 말씀하셨네 좋아 좋아 맘대로 해봐 나랑 한번 해보잔 거야 아니요 아니요 나는 경처가 벌벌벌벌벌벌 떨고 있잖아 이거 해요. 아~ 야 근데 그, 오늘 방송 나가면 역주행합니다. 무섭네. 벌벌벌 역주행합니다. 벌벌벌. 벌벌벌벌벌 벌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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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벌벌